안녕하세요. 일단 처바의 조태형 프로입니다. 오늘은 뭐 빅버서라고 캘러웨이에서 나온 드라이버의 모델명 중에 하나인데요. 좀 더 아마추어 분들이 치기 쉽게 좀 나온 이제 브랜드로 헤드가 크게 나와서 좀 치기 쉽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조금 이쪽이 얄쌍해서 뒤로 더 빠진 느낌의 중심이 뭐 앞에 있다라고 하지만 모양 자체는 조금 더 뒤로 길게 빠진 느낌은 있습니다. 캘러웨이의 뭐 패러다임이든 뭐 빅버사든 제일 브레이크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좀 X자 같이 좀 돼 있는 뭐 AI가 디자인한 제일 브레이크에 조금 더 멀리 가거나 아마추어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탄도라든지 그런 게 구현될 수 있는지 또 제가 한번 쳐보면서 10.5도의 SR이긴 하지만 후지쿠라의 스피더 캘러웨이 전용 샤프트로 시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빨간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게추가 실 쪽에 있어서 슬라이스 좀 방지,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좀 더 무게를 올려야지 슬라이스가 덜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. 어드레스는 제 느낌에는 동그란 게 아니라 삼각형? 좀 뒤로 엄청 편한 느낌. 그 로프트는 좀 많아서 아마추어 분들한테 뭐 되게 편안한 헤드가 커서 그런데 길이도 뭐 45.375? 25도 아니라 375는 저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는 건 375라고 돼 있습니다. 근데 길이보다 좀 짧은 느낌? 오, 약간 우측으로 가면서도 또 이제 드로우성으로 왔는데 제가 스피드는 한 90마일 초반 정도로 맞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뭐 슬라이스 방지용이라는데 뭐 제가 치는 구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. 오히려 드로우가 좀 더 쉽게 걸린다? 뭐 쉽게 드로우가 나는데 타감은 뭐 패러다임 같이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고반 발성 같이 막 소리가 크고 하진 않은데 치기 쉽게 뭐 약간 저희가 뭐 소리가 좋으면 굿샷이라고 하듯이 약간 소리는 사운드는 패러다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. 네, 좀 치기 쉽고 90대를 못 치시는 분들 한번 이런 드라이버도 한번 시타해 보시는 게 헤드가 크다고 다 관용성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편안한 스윙을 할 수도 있고 요 제일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런지 뭐 타감도 조금 더 공에 또 힘이 실리는 느낌도 있고 치기 편하고 멀리 간다 뭐 저희가 어떤 브랜드든 제일 하고 싶은 선수들도 쓰고 싶은 뭐 모델일 수 있지만 요건 설계 자체가 조금 쉽고 편안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요걸로도 한번 세게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뭐 드로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상보다 약간 우측으로 출발했다가 다 나오는 드로우가 저한테 나와서 오히려 드로우는 약간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아마추어 분들은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다가도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왼쪽으로 아니어도 우측으로만 들어가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SR 샤프트면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스피드를 보시면 그래도 이 정도 드로우로 날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뭐 레귤러도 있고 SR도 있고 이런 형태의 설계는 요 무게추를 잘 이용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중심이 좀 더 힐로 오면 슬라이스 방지가 되기 때문에 빅버사 드라이버는 좀 치기 편한 슬라이스 방지용 드라이버다.